한 달 넘도록 원구성을 못하고 파행했던 시흥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이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는 힘겨루기에 나서며 파행을 빚었던 제9대 시흥시의회.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제9대 시흥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오인열 의장은 개회사에 앞서 순탄치 못했던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지연되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후반기 첫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19건입니다. 시흥시가 제출한 1조 9,19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950억여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 강행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시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과의 합의 없이 민주당 위주의 반쪽짜리 원구성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시흥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 운영 방식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후반기가 시작된 7월 1일 이후 두 달 만에서야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 시흥시의회.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